용자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박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바로 저는 이제 파워뱅크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 파워뱅크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자그마한 사이즈의 파워뱅크부터 이 대용량의 파워뱅크까지 정말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220V를 포함한 올인원 제품들까지 많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인원 제품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안전성을 생각한다면 올인원 제품보다는 인버터와 파워뱅크를 별도 쓰는 게 좋은데 매립하지 않고 별도로 쓴다 그러면 고개를 숙여서 밑바닥까지 이제 쳐다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생기는데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올인원 파워뱅크를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20V와 12V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카넬에서 새롭게 출시한 2024년형 파워탭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2024년형 카넬의 파워탭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차박을 하신다 그러면 파워뱅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차량에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저용량의 파워뱅크를 가지고 왔어요. 이 제품이 이제 140A짜리 파워뱅크이고요. 인버터를 따로 쓰고 있는데, 인버터의 크기는 1kg부터 뭐 4kg까지, 3kg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올인원 제품을 사용도 많이 하고 있죠. 이 올인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그마한 공간에다가 이런 거 저런 거다 때려넣다 보니까 용량도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인버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인버터와 파워뱅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올인원 파워뱅크가 되는 겁니다. 그 올인원 파워뱅크의 사이즈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파워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카넬의 파워탭은 이렇게 이제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는 파워탭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QC 3.0 USB 포트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시거잭이 총 3개가 들어가 있는 파워탭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번에 새롭게 출시한 제품은 여기에 더해서 220V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카넬에서 출시한 24년형 파워탭입니다. 외형의 모습은 동일하게 시거잭 이세 개가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렇게 USB 포트 2개, DC 12V 단자 1개, 그리고 스위치, 여기 이제 볼트 게이지가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버터를 쓸수 있는 220V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사실 이제 220V하고 12V를 모두 다쓸수 있는 단자이기 때문에 케이블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쪽 편에는 XT90 단자와 220V의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파워뱅크를 가지고 계시고 오토캠핑을 즐기시고 계신다 그러면 220V를 끌어오셔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제품을 직접 설치를 해서 어떤 느낌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뒤편에 보시면 단자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부분에 이제 220V를 연결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90단자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대략적인 길이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1m, 뭐한 2m, 네, 2m 정도의 기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프탑 텐트를 사용하시는 경우거나 저희처럼 캐노피 캠프를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위층에는 이제 전기가 올라가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밑에 층에다가 파워뱅크와 인버터를 놓으시고 위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파워탭을 이용하시게 되면 2층에서도 편안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직접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자, 일단 이건 인버터라고 가정을 하고 인버터를 먼저 꽂아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90단자를 연결해 볼게요. 90단자를 연결을 해주고 나면 이렇게 13.3V가 확인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일단 시거잭과 이렇게 총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일단 파워뱅크는 여기 140짜리에다 물려보고, 그리고 220V는 현재 인버터가 없기 때문에 차량에 있는 인버터를 땡겨서 220V를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캐노피 위쪽으로 올라가서 실제로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13.3V라고 표기가 되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시거잭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휴대폰 연결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불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220V 세팅을 해야 되는데, 220V 현재 이제 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한번 켜볼 겁니다. 이 220V를 케이블에 꽂아 볼게요. 케이블을 꽂아 보고 전원을 눌러 보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좋은 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캠핑장에 가셨을 때도 220V를 기본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20V도 여기다 직접 쓸 수가 있고, 시거잭은 시거잭대로 내 차 안에 있는 파워뱅크의 용량을 그대로 가져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인버터 안에 있는 거를 매립을 하게 되면 파워뱅크의 용량으로 모든 걸 다 채워야 하지만, 이렇게 파워탭으로 단자를 두 개 나누다 보니까 220V는 캠핑장에 있는 전기를 사용하고 12V는 파워뱅크에 있는 용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파워뱅크는 밑에다가 무거우니까 내려놓고 이렇게 가볍게 이 아이만 가지고 올라오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워탭을 보면은 일단 외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220V 단자를 하나 쓰고 12V 단자를 이렇게 세 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용성에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노피에다 놓는데 캐노피 자리에도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위에다가 올려놓기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사실 220V 쓰려면 리드선을 끌어가지고 올려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위에다가 올리기만 해도 돼서 좀 더 효율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220V 단자를 이렇게 케이블로 해가지고 올려놨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지저분한 느낌도 드는데 얘는 뭔가 짜임새끼의 케이스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완성도도 높아 보이고 훨씬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여기 현재 지금 220V 단자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전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 케이블을 제거한 상태에서 뭐 풀어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220V 단자를 연결을 할 때 보통 여기 이제 그 케이블 단자에 이렇게 이제 꽂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그 모터홈이나 저처럼 캐노피나 루프탑 텐트나 이렇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런 구멍들로 케이블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선을 잘라서 다시 연결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XT90 단자나 이렇게 항공 단자 같은 경우는 구멍이 되게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그마한 틈만 있다 그러면은 케이블을 올려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루프탑 사용자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살펴본 제품은 카넬에서 새롭게 출시한 24년형 파워탭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최대 장점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올인원 파워뱅크를 원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올인원 파워뱅크를 굳이 새롭게 사지 않더라도 이 간편하게 이 파워탭만 있으면 인버터하고 파워뱅크 같이 한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 파워탭만 이렇게 이용하시면 올인원하고 똑같이 쓰는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올인원 제품이라는 게 한 공간 안에 시거잭과 220V를 쓸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올인원 파워뱅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루사 용자TV.